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오늘 일찍 들어가자. 그래 하면서 둘이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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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발을 자기가 넘어줬어. 슬래스티. 이틀 씨도 저런 장난치나요? 아, 저는 술을 안 마셔서요. 아, 술을 못해요? 이 친구는 맨정신에 저런 행동. 네, 맞습니다. 근데 넘어져갖고 저 차 새 차인데. 어머. 아이고. 아, 뜨끈 뜨끈. 진짜. 손상이 있었어요? 예. 넘어지면서 차를 갖다 두 손 이렇게 해갖고 차가 좀 제법 손상됐어요. 본닛이 찌그러졌나 보다. 미치는데 이런 건 진짜로. 본닛 수리비가 한 45만 원 정도. 그럼 저 사람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상대는 미안하다 소리가 없대요. 아,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술 취해서 모르셨다고 그냥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수리비 모르주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될 걸.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자, 블박차 가다가요. 자, 가다가 저 앞에서 신호 대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음주운전 차량인가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아, 도망가다. 어? 경찰차가 막 와요. 그래서 어머. 막어. 아, 이 차. 아, 막아줬어. 고맙다. 야. 와, 막아주셨어. 몸을 던져가지고. 와, 내 차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예, 저러기 진짜 힘든데. 와. 의인이시다. 와. 아. 어떤 상황일까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는 차. 내려. 예. 현행범을 체포한 거죠? 완전 인사불성 같은데요? 못 써 있어, 제대로. 와, 너 더 큰 사고 안 낸 게 다행이지. 저 진짜 전화에 큰일 날 뻔했다, 저렇게 안 봐봤으면. 자, 그런데요. 저 차, 음주 차, 그 보험사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 아이. 아, 왜 막아요? 어, 진로 방해했다고. 아이씨. 이건 진짜. 선생님, 진짜. 이건 진짜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고 잡은 건데? 그러면서 과실상계해야 된다고. 말도. 음주 측정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도 0.135인 거 같이 보여주셨고, 취소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어이구야. 면허 취소네, 면허 취소야. 진짜 큰 사고 났겠다. 와,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도주했다, 그지? 딱 저 정도에서 끝나길 다행이지. 야, 많이 망가졌네. 그 오른쪽 조수석 문이랑 뼈대, 앞 핸다, 앞 범퍼 쪽 해서 사이드 미러까지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휠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병원비는 사실 제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일부러 일주일만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렌트비까지 해가지고 요 총 금액이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거 보상, 야, 저 음주운전 차량이 다 해줘야죠. 그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치신 건 없냐 물어보고 큰 사고 막아줘서 감사하다. 그럼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아, 그래, 잘하셨다. 그래서 막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반성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는 완전 이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분은. 왜? 어떻게? 음주 운전자들 서류 처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주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일부러 박았다고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아프신 데도 없다 하시더니 다음날 하루 종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락도 주말 이후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이 첫 글이거든요. 이야... 아우 정말... 그리고 댓글 이런 걸 보면 음주 건물한테 도망가는 거 보고 고의로 박았네요 라고 막 그렇게 했고요. 그 이거 보험금 노렸네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와... 댓글에 상처받으셨겠다. 그래서 캡처한 거를 상대방 쪽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맞는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의도 있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막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라고 싶어서 저 금융치료 제대로 해줘야 돼. 들어가야 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그리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니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와 진짜. 와 열받는다 이거. 자기 가는 길을 제가 이제 우회전 신호 없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박은 것처럼 보인다가 이렇게 그쪽 주장이었어요.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니에요.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자, 진짜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도주하는 거 그냥 빌 비켜주고 음주운전 하는 거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많이 그게 엄청 서글프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좋은 일 하고는 또 저렇게 속상하시냐.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민사는 상대방 과실로 합의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참네 이제서야 이번에는 두 분이 술이 거나하게 이제 드셨어요. 택시를 타고 어떤 섬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타비게이트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섬에 들어왔어요. 큰 섬이에요. 큰 섬. 내가 그냥 집에 데려가 주고 나를 어떻게 데려갔다가 데려가 주고 있어. 걱정 말아. 아, 그래? 술에 취했는데? 아 운전을 해야겠다고? 둘 다 술 드신 거 아닌가? 지금? 네, 술에 취했어요. 차로 데려다 준다고? 응. 아이고, 끝났어. 그래서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 차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요. 야, 스톱! 아, 나 데려. 오빠가 데려. 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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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갔다 오라, 또. 아,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 왜? 선생님. 아이, 아이고, 스톱 하라고, 스톱! 왜? 선생님. 아니 내 차가 여기 있다고. 음주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갔다 와. 아니 내 집이 여기에라. 아 예. 근데 내려달래니까 일단 내려는 주는 거예요. 네. 자기 집이 여기라는데. 좋았네요, 내 새끼 음주 안 돼. 헐! 아, 어쩌스까잉, 아... 차끌기 마시라니까요. 차끌기 마시요. 아니, 아니, 같이 가는데 걱정을 마시. 아니, 술 드셨잖아요. 아니, 몇 병에 바로 가면서. 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단 밥을 주세요. 같이 타면 밤늦게예요. 큰일 나면 요즘 세상에 있던데 며칠만 나버려요. 그렇지, 안 말리면 저것도 걸려요. 맞아. 어?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메 어메. 오, 차 출발했어요. 어메 어메. 저 신기인가? 어, 미쳤어. 저거 무기야, 무기. 예, 여기 지금 택시 손님 내렸는데 술이 딱이 났는데 차 몰고 가버려요. 따라 버렸거든요. 네, 패턴 지났거든요. 어, 미쳤어. 무슨 운전을 한다고? 잘못했어요.
네, 차이자가 성공적이잖아요. 술이 많이 됐어요. 하지 말아 했는데도 우측도 되네 또. 어, 어머머. 잡았어요. 제 차 잡았어요. 못 가게 할게요. 이제 일행 한 분은 여기 다 왔나 봐요. 빨리 오세요. 제가 잡았어요. 사장님. 사람 온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맞지 마요. 매달렸어 어떡해. 저기도 진짜 어떻게 위험하셨다.